다음 예정이래. 9시 17분.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가 한국어를 보더라 이지의 비모. 어머.
잘. 진짜 어색해. 이러는 남자. 그래서 맞아.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근데 친구들이 다 펄이랑 막 밀크티 이런 거를 마시길래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최애 음료가 정말 틈만 나면 가서 먹는 건데 저희 학교 근처 카페에서 알지 요거트 스무디에 맞아. 이제 펄 추가를 이제 많이 우와. 해주 어떤 음료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트 스무디에다 펄 추가 딱 해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요거트 스무디 지금도 맛있겠다. 자주 가는 거 같아. 나 어제 다녔어. 한거 같았어. 그래 봤어? 학교에서? 나 맞춰봐. 약간 나 잘 모르겠구나. 유나는 달달하고 거 스무디 항상 늘 달콤하고 약간 그런 거 좋아하는 거 같아. 칼로리 쿠키 들어있거나 과자 들어가 있거나 들어가 있거나 스무디 많이 조리 빵이라 들어가 아니면 빵 오레오 막 이렇게 부서져서 들어가는 거 좋아. 유나가 저희가 그 맛집 브랜드에서 되게 다양하게 시키잖아요. 맛집 브랜드로. 네. 근데 유나가 한번 시켰던 걸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딸기와 쿠키를 넣어. 나는 좋았어. 근데 딱 먹자마자 우선 달아. 우선 달고 이제 씹을수록 맛있는 거 아니죠? 저는 이런 거 원래 좋아하는데 원래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저는 그런 거 막 프라푸치노 이런 거 먹었는데 연습생 들어오고 나서 더 많이 안 먹은 거 같아요. 저 그것도 좋아해요. 그린티 프라푸치노. 아, 맞아. 녹차. 녹차 진짜 좋아해. 녹차 맛. 뭔가 녹차는 원래 이렇게 티베이로 해서 잘 안 먹었는데 그래도 요 근래 좀 많이 먹는 건데 디저트류. 진짜 디저트류 말차 맛. 녹차 맛 진짜 좋아해. 아이스크림. 녹차 프라푸치노에 초코 반 달아주시고 반 올려주시고 초코 드린지 카라멜 드린지 휘핑 올려주세요. 그러면 힘들어 하셔. 저희 좀 세세히 좀 우리 그 얘기하자. 오늘 저희가 어디 다녀올게요? 아 맞네. 네, 다녀올게요. 꿈과 희망이 다르다. 환상이다. 놀이공원. 환상이다. 그리고 또 채령이 동네. 저의 종이죠. 맞아요. 수원이랑 용인 중에서도 가까이 붙어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놀이공원 되게 많이 갔는데 그래서 전 막 초등학교 때는 오늘 거기 가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 한 하루에 세 번 정도 들었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연간회원 끊어서 엄마랑 같이 맨날 갔었어요. 진짜 저희 과일이 먹고 싶은데 저는 뭐지? 전주에 살면은 사실 용인까지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습생 들어와서 연습생 친구들하고 진짜 쉴 때마다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진리대로 갔어요. 왜 웃어? 나한테도 오라고 했거든. 맞아. 채령이한테 오라고 했는데 집 앞이라서. 채령이 안 나온대. 저 그래서 연속으로 한번 포격 때 에버랜드 갔었었는데 연속으로 티익스프레스 7번 탔었어요. 그때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눈치 진짜 해서. 그래서 이 사진 찍는 구간에 이제 나온다 그냥 포즈 맞춰서 나 한 번도 안 가봤어. 언니 못 봤어. 그때 정림 언니가 저 같이 간 적 있거든요. 차에서 언니 데뷔하기 전에 기억지 않아? 그 프로그램 네 하기 전에 저는 안 타려고 했고 저 드롭을 싫어하거든요. 떠나서 그 느낌 이런 근데 어쨌든 재밌게 탔어요. 굉장히 내려갈 때만 딱 머리 가라앉고 이렇게 발 이렇게 밀면서 진짜 가고 싶다. 아니 나는 어렸을 때 그게 있잖아. 떨어지면은 심장이 여기에 있는. 나 그게 너무 싫어. 근데 그게 지금은 그게 좋은데 어렸을 때는 막 어색하고 뭔가 막 당황했는 거야. 그래서 처음 탔는데 처음 바이 중에 탔는데 그때 언니랑 제 친언니랑 같이 탔는데 그 느낌을 처음 느껴보니까 막. 언니 손 붙잡고 언니 막 심장이 여기 있어 언니 이미 이러고 울고 있었어. 아 맞다. 우리 언니 진짜 못한. 나 미안.
민속촌에서 다이콘 타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 민속촌? 6살 때? 나 진짜 막 애기 바이킹 배워달라고 나는 내 소리 질렀어 진짜. 나 아, 어딘지 모르는데 나 진짜 애기 바이킹 탔는데 작은 바이킹 말고 정말 트럭에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야시장이 맞아. 나 그런 거 어렸을 때 타봤어. 정말 형만한 애기들만 탈 수 있는. 난 그것도 못 탔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저는 놀이기구 언니보다 근데 나는 맞아. 롤러코스터 재밌어 하거든? 근데 나는 재밌어서 솔직히 나 그 싱크 엄청 막 그런 거는 못 타봤는데 다른 것들 몇 개 타봐서 이제 좀 타는데 근데 나는 탈 때 약간 앉아 거의 누워서 타게 타는데 누워서 탄단 말이야. 근데 바이킹도 탈 수 있거든? 근데 타서 앞은 못 봐. 아, 근데 거의 이렇게 일어나서 타. 아, 뭐, 나도 약간 그치 못 버티고 이렇게 바로 계속 밀면서 아, 나도 밀고 바로 밀면서 바로 밀고 날리고 나 거의 바에 머리 이렇게 막 트위는 진짜 저희 올라가다가 하고 있을 때 엄마 약간 이 세 명은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고 이 둘은 정말로 타는 걸 좋아해요. 근데 맨 앞자리 맨 앞자리 분위기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조금 밖에 나가는 걸 안 좋아하는 약간 막 놀이고 막 입구에서 딱 아 좋다 하고 들어가서 아니 연습생 때도 쉬는 날이 딱 하루였잖아요. 맞아. 근데 그 소중한 하루를 제가 나오라 했는데 안 나왔어요. 이게 바로 왜냐면 저는 쉬어야 되거든요. 맞아. 몸이 쉬냐 재미냐 노는 게 약간 해소였어요. 저한테 쉬는 거는 이제 가서 아 오늘 10시까지 해서 10시까지 놀자 이거 진짜 12시간 내내 나도 놀라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그거 끝나면 이제 또 맞아 나도 잘했어 맞아 진짜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음료를 말이야 말이야 우리가 이름을 짓는 거야. 어이없어 하시죠. 그래요. 아 약간 근데 나 약간 이런 기분이 많아. 이거의 음료를 드리는 게 이런 기분이 아니라 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어 아니 근데 사실 내가 왜 얘기했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서. 어 아 얘기하고 싶어. 같이 봐도 돼? 어 같이 봐. 유나 너의 이름이 들어갈 것 같아. 그래? 어 틀렸어. 아 그렇구나. 맞춰봐. 맞춰야 해? 아니 아 뭐야 아니 우리 거 중에 괜찮은 거 있으면 맞았어 이거 쓰는 거. 야 선택인데 그거 아니 어떡해. 아 나 그 생각했으면 유나 인정. 아니야 말할게. 응? 말해. 핫세스 약간 원래 핫세스 초콜릿 맛있는데 이름이 원래 제일 중요하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핫세스 초콜릿 뭔가 되게 약간 안 맞는 그거 아니야. 핫세스 초콜릿이 유나가 해주는 거야? 어 당연하지. 아 얘 쉐이크 만들어주는 거야? 아니 앞에 그 뭐지 코코아도 카카오도 따오기로 했어. 아 진짜? 아 유나 진짜 역시 지금 정성이다. 팬들이 해라네. 착하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나중에 카카오도 따오고 해서 그 초콜릿 공장에서 제가 만들어서 드릴게요. 핫세스 초콜릿. 유나 언제 볼지 기약해야 되는 다들 좀 건강하게 잘 하고 있어요. 맛있어서 다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수박 엄청 맛있어. 여름엔 역시 수박 그치. 수박이랑 진짜 맛있는. 대학생 분들은 다음 주에 학교가 시작합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난 지금까지 방학이었는데. 개강이랑 그게 다르니까요. 고등학교 중학교. 제 친구들은 지금 방 쉬는 것 같던데 이제 막 쉬던데? 진짜 재밌는 댓글이다. 그니까 이것봐 유나야 기억나? 너랑 나랑 꽃밭에서 놀다가 꽃밭 봤는데 너가 꽃인 척해서 나만 태양나. 귀엽다. 너무 귀여워. 귀엽나. 다들 엎드려가지고 이러고 있었던 거. 와 진짜 아무도 못 알아봐. 사람이야? 아니요? 음식이야?
생각하고 따봐야겠다. 누나가 진짜 생각보다 우리 우리 예지가 해보자. 예지가 그래 언니가 생각해. 언니 바꾸면 안 돼? 진짜 아무거나 생각하면 안 돼? 어. 진짜 이번에 팬분들도 여러분 질문해주세요. 그 하나씩 읽어요. 나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많은 것들이 스쳐지는 것 같아. 자, 하나 둘 셋.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동물이야? 아니요. 음식이야? 아니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질문 나오면 그거를 좋아요. 네. 왜? 가서 얘기해봐. 사람이야? 맞아요. 질문. 예지 언니 요정이야? 이건 뭐야? 맞아요. 했어 다. 나왔던 질문이 사람이야? 도 있었고 동물이야? 도 있었고. 네. 사람이니까 그럼 그냥 내 생각대로 할게. 언니야? 아 뭐야? 제가 예를 든 걸 이렇게 해버리네요. 근데 정말 정말 대표로 사과드. 아니 저한테. 아니야. 근데 아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저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아 뭐야? 근데 정말 이게 알아맞히기 사실 진짜 쉬운 게 음식일 수밖에 없고 나는 뭔가 예제는 예제에 관한 걸 거라 생각했고. 그래? 그랬어? 자기의 딱 그걸 우리 딱 알지. 서로 뭔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뭔슨 생각을 여러분 무슨 지금 약간 너 그렇게 말해 말 그렇게 말해 미진은 미진 인형이야? 맞아요. 미진의 반응은 어색해합니다. 세련 언니한테도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 세련 언니 세련 언니 할까? 저희 오늘 시밀러루예요. 의도치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얘가 저 따라했어요. 오늘 류진이만 혼자예요. 뭐 혼자. 저는 트윈룩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저를 해줘. 준비해 주고. 저희 밑도르시라. 잠깐만 귀걸이 네 머리 걸려. 이거 나왔어. 체력이 찾았어요? 잠시만. 아 티 안 나. 아니 주름 그대로 있어. 아니 잠깐만 그대로 있어. 아 왜 저쪽이야? 귀걸이가 아니요. 이거 체력이 아니야. 소리랑 귀걸이. 왜 이래. 연결. 진짜 좀. 아 진짜 너무. 야, 아니, 잘 어울리지 않아? 아니야, 이거 떼야 되겠네. 귀걸이를 좀. 아, 언니들이 됐다. 아, 진짜. 이게 유진이가 선물해준 귀걸이거든요. 아, 맞다. 근데, 네, 그거에 걸렸어요, 리아. 이거 보이실까요? 보이실까요? 확대해봐요. 안 돼요. 확대 알려나 이거? 아 저기 확대 기능 없는 거. 확대 그거. 확대 기능 끝나고 확대해주세요. 끝나고 확대. 우리 가까이서 해도 돼요? 이거 이게 귀걸이가 왕관인데요. 류진 언니가 우리 다섯 명 다 하나씩 하라고 선물해줬어요. 너무 예쁘죠? 아, 창피하다 기부해 주는 거. 왕관도 저희 달라달라 맞아 엔딩 포즈잖아요. 맞아 왜냐면 우리는 다 퀸이니까 퀸이지 내거 올라가 아 여기 있어. 아니 언니 이게 있어. 아 헤이 아 맞아 막 우리 채령이랑 제가 인스타그램에 또 그 포카리 애드 그 음료 박스에서 이렇게 찍은 거 이렇게 연습생 그 사진을 올렸었는데 그때 이제 트와이스 선배님들이 광고 하시면서 진짜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키만큼 쌓여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안무 연습하고서는 뛰어올라가서 한 명씩 마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먹어가면서 이제 의자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찍었습니다. 재밌는 TMI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 저번처럼 TMI 하나씩 하면 그래 근데 재밌어야 돼. 재미없으면 이렇게 나. 돌아갈게요. 잠깐만 TMI? 응 TMI 생각 중. 생각도 많아졌다. 로드님 되게 많아졌어. 생각이 많아졌다. 진짜 말 그대로 TMI니까 TMI TMI요? 어려워.
아, TMI.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줘. 아, 그럼 언니. 근데, 아, 재밌는 거 아닌데? 그냥 진짜 내 TMI. 응. 아, 그래, 그럼. 저는. 팬님 좋아해 주실 거야. 저는 잘 때 만세를 하고 자요. 아, 맞아. 저는 잘 때. 만세. 만세. 어, 언니 만세. 근데 뭔가 일찍 피는 건 아닌데. 약간 이렇게. 무조건 팔을 올리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러고 있어요. 아! 아무도 안 했잖아. 왜 이래, 이하 언니 오늘. 뭔지 알아? 찌리, 그, 여기 봐. 어, 알아. 막 전기 막. 그. 맞아. 아무튼 저희 TMI는 잘 때 손을 군다. 이렇게, 이렇게. 난 알고 있었어. 나도 알고 있었어. 너 얘기해줬어. 그럼 잠 잘한다. 맞아. 근데 진짜, 근데 제 의도치 않게 저녁에 이렇게 차를 타고 잘 자도 아침에 이러고 있어. 제가 유나 귀신이 언니 이러지 마라. 머리 위에서 팔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지지지지지 착하다. 이렇게 팔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제가 유나 TMI 알려드릴까요? 유나는 잘 때 잠꼬대를 진짜 많이 아 자기 기억해도 왜 얘기해? 제가 아래층 유나가 위층인데 유나가 좀 일찍 잠들 때가 많은데 그 나 진짜 몰라. 나는 유나는 무슨 꿈을 꾸는지 나는 항상 생소해서 알고 있어. 근데 어떻게 그래 사람이? 나랑 아, 내가 어떻게? 근데 그래? 진짜 혼자서 너 덕분에 밤에 진짜 많이 웃는 게 진짜로 그 유나 평소 그냥 말투 같아. 막 갑자기 자다가 막 어머 이러면서 그러면 얼마나 근데 진짜 어? 그럼 막 저번에 너가 엄마 저기 카페 가자 막 그러면 진짜로? 저도 그거 귀신이야. 진짜 생각해 귀신이 너한테 와서 이럴 수가. 하지 마. 계속 또 하지 마. 진짜 왜 이러니? 그 하 진짜 무서워. 그리고 자면서 많이 움직여요. 아침에 잠깐 화장실 가려고 나오는데 언니 점점 머리가 여기 있다가 여기 어, 머리가 머리가 여기 있다가 이제 철이가 이제 깨러 왔어. 유나가 거꾸로 자고 있다가 한 10분 뒤 촬영이가 깨우러 왔는데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일어났어요. 유나한테 너 자면서 저랬던 거 말해. 근데 저보고 생산자체자 잡지 말라듯이 무슨 소리야 나 똑바로 자고 있었는데 언니, 언니가 본 게 유나가 아닐 수도 있어. 맞아 언니 봐. 머리가 잠깐 발에 달렸던 거 순간 일어났다가 나 채영이 TMI 얘기할 거 있어. 나? 그래 우리 서로 얘기하자. TMI 얘기할 거 다들 저희 다 자는 얘기잖아. 채령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혼잣말 그렇게 해요 진짜. 나 혼잣말? 채령이 원래 혼잣말 많이 해요. 진짜 아무도 안 하면 아 졸리다 이러고 막 화장실 채령이가 어디서 제일 그래서 맞아 혼잣말 진짜 어디? 부엌에서 제일 맞아 나 부엌에서 맞아, 맞아. 아니 이건 왜 안 나가는 거야? 아 실루진 실루진 이거 뭐야 아쉬우는 거야. 나 요즘에 없어 언니 이렇게 뭐라 할 거야? 요즘엔 언니야 뭐야? 청소기 치워야 청소기 돌려야겠다.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진짜 혼잣말이야. 진짜 왜냐면 진짜 혼잣말이야. 아, 아 청소기 돌려야겠다. 이게 제가 대답을 해줬어. 대답을 아 졸린다 이러면 차량만 졸린데 내가 여기서 무슨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졸린다. 진짜 맞아. 혼잣말 많이 하다가 안 돼서 뭐라고? 아, 아 아니야 아니야. 맞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나 연습 많이 했어. 뭔가 받아줄 수 없는 혼잣말이야. 저 지금 누구랑 말한 거야? 그 류진이도 요즘에 잠꼬대를 해. 근데 너처럼 길게 하지 않아. 류진이 요즘따라 옛날만큼 잠을 잘 아침에 요즘 못 일어. 맨날 깨우라고 그러면 정말 똑바로 딱 잠시 달 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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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을 류진이 날 이렇게 보면서 저번에 너무 피곤했나봐. 조금만 있다. 이거 막 팬분들한테 사이버한 거야. 조금 있다. 팬분들한테. 와, 진짜. 엄청 웃겨. 아. 유나 너무 웃겨. 아침에 깨울 때 하면은. 벌떡. 아, 벌떡. 항상 이제 깨울
안 깼을 때는 민상주 그 그죠? 나 일어났어. 나 일어났어. 고마워. 오늘 아침에 너 10분 뒤에 조용해. 나 다시 들어가 봐야겠다. 자고 있어? 또 자고 있어. 그리고 근데 저도 깜짝 놀랐을 때 나 잠든지 몰라서 알았어 하고 나도 몰래 잠들다 체내 들어가 나도 몰래 이러고 얘 어제 저한테 제가 자려고 했는데 리아가 제 방에 와서 얘 쟤 너 내일 헬스장 무시할 거라서 나 11시쯤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자기가 어떻게 해도 오늘 아침에 리아 했는데 자고 있다가 눈도 진짜 아, 제가 그 좀 전에는 이제 할인 예고로 편입이 된 다음에 제가 진짜 부지런했을 때가 있어요. 맞아. 그때는 식욕도 엄청 났고 그래서 한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저기 앞에 24시간 분식집이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제대로 맞아 한 끼를 먹고 막 가고 그랬어요. 혼자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와, 이제 지수 언니도 이제 그때는 고3이었으니까 저는 서울대도 하고 활림도 그때 이제 지수 언니가 어, 그럼 나도 같이 가자 했을 때 한 5번 중에 한 번 정도 같이 갔어요. 나머지는 먼저 가 먼저 가 잠을 못 이기는 약간 그런 맞아 나 큰일 날 뻔했다 나 그 것도 있어 맞아 뭐? 잘 때 만세하고 잔다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또 인형을 안고 자 인형을 만세한데 인형이 그럼 여기 어디 여기 있어 사실 위에서. 나는 만세한 걸 본 적은 없어 아 진짜? 뭔가 항상 근데 약간 만세라고 하기는 애매하잖아. 어, 이러고 자나 보다. 근데 원래 이렇게 하면 잠이 잘 안 돼. 일어날 때 이렇게 된다. 그런 거. 내가 이제 학교 나갈 때쯤에는 언니 그냥 잘 있는데 인형은 항상 안 하고 있어. 아이 뭐야. 그 인형인가 봐요. 그치. 언니가 일어날 때쯤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같아. 왜냐면 팔이 제일 여유나 아침마다. 팔이 약간 제일 인형 더워. 안 돼. 어떤 인형이에요? 완전 작은 금돌 인형인데 제가 5살 때부터 애지중지했는데 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울었다며요. 맞아요. 그래서 똑같이 생긴 애 하나 더 있죠. 맞아요. 똑같이 생긴 큰 형이 있어요. 그 두 명을 이렇게 침대에다 두고 맨날 자요. 근데 진짜 완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아직 조금 이거 제가 청소년 노래 뭐야?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불러줘 한 소절 가사는 몰라요.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되게 노래 좋아해요. 연습생 때 카카오 상을 노래였었는데 엄청 예전에. 오늘 내 생일이야. 생일 축하드려요. Happy birthday to you. 내 생일이 있지 데뷔일이야. 우와. 우린 태생연분. 여러분 있지 데뷔일은?
유명하다고 유명한 뭐래? 나 이상한 말해. 재밌다고 해가지고 다들 볼까 했는데 제가 약간 그런 조금 뭔가 심오하고 다크한 영화 보고 나면 뭔가 꿉꿉해가지고 잘 못 봐서 아팠어요. 저는 그런 영화 되게 좋아하고 나도 좋아해. 그래서 되게 그 감독님 영화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아직 못 봤지만 아직 지금 엑스맨이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엑스맨 정말 좋아하고 엑스맨이 나왔어? 응. 저번에 마지막에 나왔어. 그때는 울버린이었잖아.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언니랑 그걸 봤거든요. 뭐? 우리 뭐 봤지? 와 진짜 집에서 본가? 우리 뭐였지? 아! 제가 약간 엑스맨 미션 임파서블 막 어벤져스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가 미션 임파서블 진짜 재밌다니까 하는데 유나가 아 나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봤는데 유나도 본 거였어. 맞아, 제가 봤던 영화였어. 근데 진짜 재밌어. 그 뭐야 그 주인공분이 막 그 빛 어 야 이게 그 막 뭐 두바이에는 아 진짜 저희 그 고층 빌딩에서 열심히 연습하고서 딱 집 와가지고 영화 한 편 자만한데 영화 그 딱 보면 그렇게 진짜 좋아. 여러분 그러면 그것도 좋아할 거야.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인데 저는 말도 안 되는 거 좋아해요. 메이즈러너 진짜 좋아하고 약간 한국 게임 진짜 완전 판타지 이런 거. 한국 게임은 너무 잔인했어요. 저 근데 너무 약간 나 스릴 넘치고 이런 거 좋아해. 근데 무서운 건 걱정하는 별로. 막 근데서 그 장갑이 그거 막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가 그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지직거려서 한 팔만 이렇게 있어서 근데 또 막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 쫄깃한 맛에 보는 거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시간이 벌써 오늘 하루 진짜 바쁘게 지나간 것 같아. 저희 여러분께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맞아요. 있어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매일 땀을 흘리고 있어요. 아 힘들어. 나 진짜 열심히 진짜예요. 근데 이것은 맞아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기다리신 만큼 저희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너무 기대되니까 저희 나오기 전까지 저랑 유나 머리 색깔이 검은색인 거예요 지금. 이거 비밀. 무슨 색깔인지 비밀. 근데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당일날 여러분께 보여드릴지는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다들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할 게 하나 있는데 안돼! 아니야 안돼 완전 싫어야죠. 우리 스포할 게 있는데요 저희 안무 짱 멋있거든요. 진짜 멋있거든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잊지 멋지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싶어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서 벌써 흑발만 5명인데 무슨 소리야. 여러분 너무 착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댓글 너무 센스 있으시다. 그러면 이만 난 이만 저희가 가까이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저희가 곡을 한 3곡 정도 선곡을 해서 이렇게 브이앱 동안 배경음악을 이렇게 깔아보았어요. 근데 잘 안 들리셔서 모르실 것도 같아서 한번 그 선곡한 이 노래들 소개해드리고 오늘 밤과 오늘 하루를 저희 선곡으로 마무리하시라고 소개해드려볼게요. 그럼 저부터 빨리 네 저는 우선 샴 멘더스 선배님의 3 Empty Words랑 더 스미스 정말 80년대 분들인데 어슬립 노래랑 레니 분의 Through These Tears라는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 저는 아리아나 그란데 Breathe In이랑 그리고 모든 날 모든 순간 폴킴 부분인 거랑 그리고 Stay 어쿠스틱 버전. 어쿠스틱 버전. 밤에는 어쿠스틱 버전이죠. 저는 이소라 선배님 트랙 9 아까 나왔었는데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연습생 때부터 좋아했던 노래인 친구들하고 고마웠고 이 노래 Eternal Sunshine이랑 Love Will Set You Free라는 좀 올드하면서도 그런 밤에 듣기 좋은 노래들 선곡해봤으니까 여러분도 들으시고 갬성갬성하신 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는? 유나는 우선 이거 먼저 소개시켜드려. 저는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잔잔하게 제 마음을 울리고 있는 저희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우리 아빠가 진짜 좋아. 이 노래는요 사랑이
가슴 제가 제목 좀 말해줘. 이승철 선배님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렌카분의 럭키와 그리고 사도정아 선배님의 고양이에요. 저는 일단 샘 스미스 Dancing with a Stranger 그거랑요,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의 샬롬이라는 노래랑 수지 선배님의 윙마베 좋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 저희가 추천한 노래 들으시면서 꿀잠 주무세요. 굿나잇.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수고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맞아,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도 막 힐링 됐어요. 잊지 꿈꾸세요. 안녕. 나이.